얘가 이렇게. 정신 차려, 스쿠터라. 하지 말랬지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어, 스쿠터라. 가자. 아니야, 열지 마. 스쿠터라, 아니야. 아니야, 스쿠터라, 열지 마. 스쿠터라, 정신 차려. 앉아, 스쿠터라, 열지 마. 안 돼. 스쿠터라. 땀 봐. 야, 스쿠터라, 빨리. 스쿠터라, 알았어. 나가고 있어. 자, 준비. 스쿠터리, 고! 자, 앉아. 아니, 사이로. 사이로 다리를 넣는 거야. 신발을 벗으면 되잖아, 신발을. 그래. 아, 손 신발. 아, 스쿠터라, 신발을 벗으면 되지. 벗어, 그래. 스쿠터라, 됐어. 고! 됐다! 쓰리지 됐다! 다시 수철이! 수철이! 성공이죠? 브라보. 야, 근데 제가 기진이 라이벌이거든. 야, 불, 야. 야, 카메라 가져가. 카메라 가져가면 돼. 수철아. 빨리 가, 빨리 가. 야, 수철아, 빨리 들어가, 빨리. 나가, 형도 녹화해야 되니까, 빨리. 이거 선물이니까. 나가. 인사하고. 인사하고 나가. 감사합니다, 인사해. 인사하고. 야, 여기 인사드리라고. 들어가네. 야, 이걸 모르겠네. 몰랐어요? 아, 진짜 몰랐어? 아, 진짜 모르는구나. 선배님 옆에서 진짜 같이 수철이 응원. 아, 수철이 응원하죠. 진짜 수철이 응원하죠. 아, 나 처음에 수철이 응원하지. 오늘 사실 오늘의 진짜 미션은 광수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광수를 찾는 거예요, 숨바꼭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공개할 게 있죠? 그 테이블 밑에 있었어요. 잠깐 제가 대기실에서 팍팍 들고 왔죠. 그때였어요. 네. 광수가 우리가 하는 걸 우리 모르게 했어야 돼. 세 분 모르게 광수가 느끼지 않고 우리가 했던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들하고 저 누나하고 저 정희 씨를 우리가 계속. 예. 저 오늘 이상하다고 생각 전혀 못했어요. 모르셨어요? 진짜 몰랐어요? 육성으로 광수야 혹은 광수씨, 광수씨 거기서 뭐해요? 라든지 알아차리는 멘트를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면 그때는 게스트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지 않았으므로 런닝맨 멤버들은 숨어다니는 이광수씨를 끝까지 도와서 숨바꼭질이 성공했습니다. 힌트를 받는 조건으로 참여하셨죠. 이렇게 돼서 런닝맨 여러분들이 광수씨와 같이 승리를 하신 겁니다. 오늘의 레이스는요, 등번호 숨바꼭질입니다. 개인전으로 끝까지 진행이 되고요. 각 미션이 끝날 때마다 이긴 분들한테는 등번호들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힌트를 드립니다. 네. 근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체전이 아니고 오늘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이 힌트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유하시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런닝맨 여러분들끼리 한 장씩 나눠봐 주시면 됩니다. 공유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현주 형하고 이거 저 미태 누나 저 정희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자 이제 차가 차가 동생들하고 팀복으로 갈아입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출발하시죠. 와, 너무 좋았어. 아, 그래서 옷 가르쳐 주던데 김종국 아저씨가 호랑이 그러면 엄마는 토끼 이래가지고. 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걸 그러던데. 어, 해요, 해요. 아, 토끼! 그러면! 아, 괜찮네. 저 이쯤에서 저는 약간 힌트 좀 보고 있을게요. 어머, 나도. 어떤 느낌이? 와우. 이야, 이거 약간. 야, 기가 막히네. 진짜? 되게 결정적인데, 이거. 그치? 야, 이거 완전 결정적이다, 정말. 야, 근데 왜 보고 싶은 거냐, 지금? 이게 개인적인
운전이라 이거. 근데 난 너무 안 먹었어. 뭘까? 뭐에 관한 거야? 뭐에 관한 건지만 얘기해.